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올렸던 오즈모 포켓 미니 삼각대 액세서리 있는데요. 혹시 영상 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액세서리가 또 도착을 했어요. 바로 짜잔, 이겁니다. Cup Support Adapter for Osmo Pocket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즈모 포켓을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어댑터인데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관 제품이 도착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 전에 제가 이 미니 삼각대를 리뷰하면서 단점을 한 가지 얘기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오즈모 포켓을 끼우고 휴대폰을 거치했을 때 이 헤드 부분이 원형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약하다는 좀 약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또 찾아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오즈모 포켓용 미니 삼각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제 얼굴이 다 나오네요. 자, 이렇게 대형 삼각대, 보통 이제 미러리스나 DSLR까지 쓸 수 있는 이런 삼각대인데요. 보시다시피 요 그 오즈모 포켓 미니 삼각대용하고 이 대형 삼각대의 어댑터 부분이 호환이 됩니다. 자, 이 삼각대 굉장히 튼튼하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타임랩스나 하이퍼랩스 촬영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셀피 모드로 돌려놨을 때, 아이고, 제 얼굴이 다 나오네요. 셀피 모드로 돌려놨을 때 이렇게 우리 얼굴을 인식하고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자, 오즈모 포켓이 제 얼굴 인식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또 따라서 이렇게 뭐 브이로그를 하시거나 저처럼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아이템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제가 저번에 리뷰했을 때 요 미니 삼각대를 별점을 3점을 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 아랫부분 못 쓴다고 생각하고, 요 부분만, 요 소켓 부분만 활용하셔도 별점 5개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요 소켓 부분이 알리에서 직구를 하게 되면은 16,000원에서 2만원, 3만원까지 나와요. 그럴 필요 없이 이 제품만 구입하셔서 따로 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리뷰하게 될 제품을 다시 리뷰를 해야겠네요. 자, 오늘 리뷰하게 될 제품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컵 서포터고요. 저도 아직 오픈을 안 해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먼저 스티커를 입니다. 네, 이렇게 뜯으면 안 돼요. 제가 성격이 좀 급했네요. 네, 자,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중국에서 온 제품이고 알리에서 저렴하게 구입 4,6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구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뭐 퀄리티는 이 정도. 뭐 써니 라이프라는 브랜드 로고가 있고, 이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아, 이게 있네요. 이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홀더가 있고요. 끼우신 다음에 이렇게 어댑터를 이용해서, 네,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랫부분은 역시 나사 어댑터가 있어서 다른 뭐 이렇게 셀카봉이나 뭐 삼각대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부분은 이 재질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 내부는, 네, 보이시나요? 고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즈모 포켓이 들어가도 빠지지 않게 재질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즈모 포켓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기보다는 잠시만요. 아, 네, 생각보다 조금 뻑뻑하게 들어가네요. 이게 뭐 안전 문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뭐 웬만큼 뒤집는다고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뭐 각도 조절은 이 나사를 조금 푸셔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이거는 저는 삼각대랑 같이 쓰려고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삼각대를 저는 또 굉장히 기다란 삼각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윤탱이라는 네이버에서 구입한 삼각대인데요.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커요. 이게 3단 삼각대인데 굉장히 튼튼한 삼각대입니다. 펼쳤을 때 제가 어디 산에 올라가거나 할때 지팡이로도 쓰고요. 거의 뭐 낚싯대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 셀카봉 삼각대입니다. 셀카봉이에요. 제가 자꾸 삼각대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 촬영을 위해서 1단으로 줄여놓고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제가 하도 바닷물에 막 담그고 했더니 녹이 많이 슬었어요. 슬프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오즈모 포켓 삼각대 마운트를 끼워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아시다시피 오즈모 포켓이 화각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셀피하는 분들이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날 봐라. 이런 식으로 네, 셀피 촬영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 삼각대를 좀더 단수를 늘려주시면 더 멀리서도 촬영이 가능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오즈모 포켓을 고프로나 다른 액션캠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꾸 삼각대라네요. 셀카봉에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를 활용해서 오즈모 포켓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고요. 사실 제가 또한 가지 더 주문한 게 있어요. 요겁니다. 좀 많이 샀어요. 자, 이 제품은 9,000원, 10,000원 정도 가격으로 구입을 했고요. 역시 오즈모 포켓 전용 어댑터인데요. 뭐 사실 중국에서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구입을 할때 절반은 실패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제가 실언을 이렇게 설명서까지 친절하게 되어 있네요. 네, 오즈모 포켓을 끼운 다음에 이렇게 써라 하는 거고요. 어떤 제품인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빡빡하네요. 자, 어떤 제품인지는 다 아시겠죠? 오즈모 포켓을 이 부분에 이건 뭐야? 오즈모 포켓을 아주 실패한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빡빡하지? 네, 이런 식으로 넣는 것 같아요. 아, 끝까지는 안 들어가네요. 아무튼 이렇게 넣어서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뭐 가방에 집던지 가방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가방에 못 집겠네요. 어디 집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자챙이 이렇게 모자에다 찝을 수 있겠네. 모자에 찝어가지고 뭐 이렇게 고소포켓으로 촬영을 할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구한 오즈모 포켓 액세서리 중에 제일 돈이 아깝네요. 네,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실패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즈모 포켓 3종 액세서리
중국산 알리익스프레스 액세서리 3종을 리뷰를 해봤고요. 삼각대, 그리고 뭐 셀카봉 홀더, 집게 홀더, 네, 이고요. 그래도 집게 홀더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쓰임새도 많고, 우리가 오즈모 포켓의 단점, 뭐 화각이 좁다든지 아니면은 뭐 액세서리가 비싸다 이런 단점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15,000원 안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액세서리들을 가지고 열심히 또 오즈모포켓에서 활용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